골라. 왜 좀비에게 물리면 감염이 될까? 사실 좀비가 되는 이유는 이 아름다운 구조물 때문이다. 이 구조물은 굉장히 작지만 무서운 생명체이다. 이 생명체는 바로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란 놈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학살자인데, 바이러스가 죽인 생명체의 양은 다른 모든 생명체가 서로 죽고 죽이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생명체를 죽인다. 전쟁으로 인해 죽은 전체 인간의 수보다 단 한 종의 바이러스가 죽인 인간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스케일의 생명체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즉 박테리아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작다. 한마디로 박테리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라면 바이러스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생명체이지만,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파지 바이러스만 지구에서 쌓아올려도 무려 2억 광년이나 되는 길이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지구 어느 환경에나 이놈들은 서식한다. 바이러스는 반은 생명체고 반은 생명체가 아니다. 자신을 감염시킬 숙주가 없으면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을 포장하고 있는 단백질 껍데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숙주가 나타나게 되면 전세는 역전이 된다. 바로 숙주에게 자신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음으로써 폭발적인 자가 복제를 하여 결국 숙주를 죽이고 수백만 개의 자신의 복제 바이러스를 다른 곳으로 퍼뜨린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러스는 무엇이 있을까? 전신의 수포를 일으키는 천연두 바이러스, 초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온몸에 출혈을 일으키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람의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리는 에이즈 바이러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메르스 바이러스 등과 같이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생명체로서의 인식이 강하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심지어 박테리아들까지 두려워하는 존재로 각인이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번식력 덕분이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당하고만 있었을까?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 V3를 개발하게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이 바이러스가 가지는 번식력을 역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7년 네이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바이러스를 역이용하여 특정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 라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 특정 박테리아가 무엇이냐 하면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무적 슈퍼 박테리아로서 바로 이놈들만 골라 죽이는 바이러스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보통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을 박테리아 안에 집어넣어서 증식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특성을 이용하여 슈퍼 박테리아를 죽이고자 하였다. 파지 바이러스 내부에 다른 DNA는 모두 제거하고 슈퍼박테리아에게 자폭을 유도하는 DNA 정보를 넣어준다. 이걸 받은 슈퍼박테리아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지 바이러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터져버리는 세균들의 모습을 감상해보자. 이러한 파지 치료법은 냉전 시대에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구스렌에게 있어 비싼 항생제 대신에 쓰였던 치료법으로, 그게 시발점이 되어 아직까지도 러시아, 그루지아, 폴란드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파지 바이러스를 통한 치료법은 초기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였지만, 항생제를 이겨내는 슈퍼박테리아가 출몰하면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슈퍼박테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슈퍼박테리아 퇴치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매년 천만 명 이상 인류를 사망케 하는 질병계의 최악의 빌런, 암의 치료에 활용한 것이다. 과연 암의 번식력과 바이러스의 번식력, 누가 더 강할까? 사실 암조차도 이 바이러스의 번식력 앞엔 속수무책. 이 번식력을 역이용해 오직 암세포만 공격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암에 적용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암을 어떻게 족칠까? 바이러스의 암세포에게 잘 감염될 수 있는 유전자와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유전자를 넣어준 후 암 환자에 투여한다. 투여된 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터뜨리고 면역세포들까지 끌어들여 일반 항암제에 비해 약 1000배 이상의 효율을 낸다. 임상에서도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보았으며, 암이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닌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였다. 이렇게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명체를 죽이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슈퍼박테리아나 암을 죽이는 우리의 아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이제이, 적의 적은 아군이다.
라는 말처럼 이런 항암 바이러스를 잘 활용하여 인류가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과뿐사 채널이었습니다.